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교계 뉴스와 함께하는 C채널 리포트 플러스입니다. 먼저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경기도 청평 일대에 신천지 박물관 건립을 추진 중인 가운데 이 교계는 이를 막기 위한 걷기 대회와 세미나를 열어 대응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보림 기자입니다. 한국교계에서 2단으로 규정한 신천지 예수교 증거막 성전이 경기도 청평 일대에 이만희 교주를 기념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이를 대응하기 위해 교계는 가평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50여 개의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해 신천지의 박물관 건립을 막기 위한 걷기 대회와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신천지 박물관 건립을 막기 위해 걷기 대회에 참석한 800여 명의 성도들은 신천지 아웃을 외치며 자신들의 고장을 이단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한 행진에 임했습니다. 저희 제가 살고 있는 가평 땅에 신천지가 들어온다고 해서 결사 반대하는 뜻으로 이 시위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청평에 그 신천지가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다 총동원해서 결사 반대하러 왔습니다. 걷기 대회와 함께 진행된 2단 신천지 대책 세미나에서는 신천지 대책 전국연합 대표 신현옥 목사가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기 위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신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회 밖 성격 공부를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영적 무장으로 오직 예수를 통해 구원이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가평기독교연합이 신천지의 박물관 건립이 중단될 때까지 더욱 강력한 대응과 활발한 활동을 예고하고 있어 교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C채널 뉴스 김보림입니다. 복음 전파에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흩어져 지역교회를 섬기는 미셔널 처치는 미국에서는 친숙한 개념 중 하나입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만나교회가 토요일에 본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에는 흩어져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섬기거나 봉사에 전념하는 한국형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고 나섰습니다. 김효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소속 만나교회가 담장을 넘는 토요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4월 7일 시작돼 2주 동안 드려진 예배는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시간 30분가량 진행되며 주일 예배와 동일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주일 하루 전, 영적 회복을 경험한 교인들은 주일 당일에는 협력교회를 포함한 여러 사역의 자리로 흩어져 각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합니다. 즉 만나교회가 추구하는 토요 예배는 흩어짐을 위한 충전소이자 부족한 시설의 활용도를 높여 예배와 소그룹 모임의 교제를 더욱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세대 간의 단절로 인해 점점 양극화되고 있는 한국 사회와 교회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가족과 함께 드리는 세대 통합 예배를 추구합니다. 주일 예배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예배의 시간과 공간에 얽매이지 않고 복음 전파와 지역 섬김의 가치를 최우선하는 미셔널 처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면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많은 시도들을 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우리 한국교회는 이미 전통화되어서 그 룰을 잘 깨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저는 지금 오히려 한국 사회 안에, 한국 세대 간에 우리들의 선교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에 대해 일부 목회자와 신학자들은 주일이 가지는 신학적, 성서적 의미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좋은 목적에서 시작한 작은 변화일지라도 예배의 본질 훼손과 변질이라는 부작용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놓고 있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시간과 공간, 또 어떤 정해진 약속, 룰에 의해서 정해왔죠. 그래서 예배학에서는 예배 시간의 신학이 있고요. 이것이 예배 그때 교회력 처치 캘린더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중심을 이루는 것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이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완성되는 날이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죠. 교인들이 사역자로 각 영역으로 파송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영적 역량과 성숙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국형 미셔널 처치의 새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나교회가 교회의 위기 속 새로운 대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채널 뉴스 김효정입니다.
오랜 기간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 위임 문제로 논란이 되어왔던 오정현 목사가 최근 교단 목사로서의 자격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사랑의 교회 측은 대법원의 판결에 심리가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조홍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법원이 지난 12일 사랑의 교회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에 대해 소속교단 헌법이 정한 목사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 불분명하다며 고등법원에서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가주 사랑의 교회 등 미국 장로교에서 활동하던 오 목사가 국내 목회를 위해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교단에 가입하면서 진행된 절차가 교단 헌법에 적합했는지의 여부가 이번 판결의 쟁점이었습니다. 예장 합동 교단 헌법에는 목사가 되기 위해선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 후 강도사 고시에 합격하고 1년 이상 교역에 종사한 후 노회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오 목사가 총신대에 다른 교단 목사 자격으로 편목과정 편입을 한 것인지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을 한 것인지가 논란이 된 것입니다. 이에 재판부는 오정현 목사 측이 제출한 자료에는 학적부에 미국 장로교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경력이 기재돼 있지 않다며 오 목사는 목사 후보생 자격으로 일반 편입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오정현 목사가 일반 편입을 했다면 교단 헌법이 요구하는 교단 고시에 합격해 목사 안수를 받지 않은 것이 돼 목사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당회는 교회 홈페이지에 성도님들께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대법원 판결을 반박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측은 오 목사는 후임 목사로 추천을 받고 그에 앞서 편목 과정을 이수하기 위해 편목 편입을 했을 뿐이라며 총신대가 지난 2016년 8월에 편목 편입 과정임을 명시한 문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대법원이 일반 편입을 한 것으로 판단한 것은 심리가 충분하지 않았거나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오판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창립 40주년을 맞이하는 사랑의 교회. 뒤이어 진행될 서울 고등법원에서의 심리 과정과 판결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조홍현입니다. 국내 최초로 에이즈 감염자 다수가 남성 동성애자라는 역학조사 결과가 나와 질병관리본부 등이 시행 중인 국가 에이즈 예방 정책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입니다. 연세대 감염내과 김준명 교수팀이 이번에 국내 HIV 감염 경로 분석, 한국 HIV 에이즈 코호트 연구를 발표해 국내 에이즈 감염자 중 남성 동성애자가 월등히 많다는 객관적 근거를 제시한 것입니다. 김 교수는 조사를 통해 동성 간 성접촉에 따른 에이즈 예방 및 관리 정책을 분명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젊은 세대가 국가 미래의 주역임을 고려할 때 질병관리본부와 학계, 예방단체가 협력해 에이즈 예방대책을 하루빨리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젊은 남성의 에이즈 감염이 동성 간 성행위와 매우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힌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소 좀 생소하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보편적 설계 또는 모두를 위한 설계라고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 김인순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바쁘신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희가 이게 화면에서도 방금 확인을 했는데요. 네. 유니버설 디자인 아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네. 개념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유니버설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은 네.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개념이 아닌데요. 가령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용하는 시설이라든가 또 네.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예를 들면 휠체어를 타신 분도 그리고 어르신들도 뭐 걸음이 좀 불편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아이들은 또 걸음걸이가 조금 더 느리고 좀 삐뚤삐뚤하고요. 네. 뭐 그런 상황에서도 또 임산부처럼 이렇게 일시적으로 몸이 좀 불편하신 물겁거나 분들? 이런 경우도 네. 다 같이 이용하는데 전혀 불편이 없는 시설. 네. 그리고 또 그런 제품 네. 이런 부분을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시설을 함께 이용하게 하는 측면으로 네. 이제 그 유니버셜 디자인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라는 제도로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건축을 설계하거나 이럴 때 어떤 의무인 거는 아닌 건가요? 네, 네. 아직은 전체 건물에서 네. 다 의무 적용되는 거는 아니고요. 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제 이런 공적인 부분에서 건축물이 만들어지거나 할 때는 네. 일단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네. 2015년부터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비용에 대한 부분도 살짝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네. 아직까지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을 하는 과정에서 비용이 더 든다든지 조금 부담스럽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거는 장애 없는 환경에 대한 인식 개선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바로 그겁니다. 뭐 인식이 개선되게 되면은 네. 비용적인 측면의 그런 부분들은 전혀 부담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장애라는 것이 어떤 특정인들에게만 장애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갖고 바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고 뭐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만은 고려해야 되고 배려해야 된다라는 측면으로 보는 것은 오히려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기본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을 만드는데 자동문을 만든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면은 바로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양손에 짐을 들고 요즘에 핸드폰을 꼭 들고 다니셔야 네. 되니까 핸드폰을 심지어는 입에다 물고 막 이렇게 문을 통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우리가 그게 자동문이 아니라 그러면은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아마 그렇죠. 짐을 하나 내려놨다가 뭐 이런 문을 뭐 열고, 열어야 되고 네. 문을 닫고 이런 아주 이중적인 그런 행동을 해야 되는데 자동문이면 그냥 다가가면은 알아서 문을 열어주지 열리고,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럼 누구나 다 이용하기 편안해지는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구분 없이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이고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이니까 네. 아주 특별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실 필요도 없고 구분하실 필요도 없고 네. 다 통합된 생각으로 통합된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모든 게 다 아주 원만히 해결이 될 수가 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구분 없는 것, 분리하지 않는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네. 우리가 예를 들어 몸이 좀 불편하신 분들을 배려한다는 생각으로 네. 별도의 시설을 뭐 예를 들어 영화관 같은 곳에도 아예 다른 곳에 위치해 있잖아요. 장애인들이 맞습니다.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네. 그게 오히려 그분들에게는 때로는 좀 불편함이 되고 오히려 이렇게 뭐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으니까 네, 상처가 그렇죠. 되기도 하고 하는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용이 가능하면 되는데 네. 휠체어를 탔기 때문에 다른 가족들은 다른 데서 영화를 보는데 휠체어석은 다른 데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다른 데서 영화를 봐야 돼요. 분리해서 가족들과. 또 네. 교회에서 예배를 보러 왔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이기 때문에 휠체어석에 가서 예배를 봐야 돼요. 그렇죠. 다른 동료와 친구와 가족과 볼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분리한다는 것은 오히려 배려가 아니고 네.
너무나 많이 신경을 써주신 나머지 부담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오히려 그냥 자연스럽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또 이용 가능한 이런 시설들로 설치를 해 주시게 되면 별도의 특별한 배려를 하실 필요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할 자연스럽게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그렇죠. 혹시 이게 교회 안에도 참 적용이 많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이런 인증을 받은 교회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네. 교회 안에 만일 적용을 한다면 어떤 부분에 좀 저희가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네. 사랑의 교회에서 설계 단계에서는 예비 인증을 받으셨어요. 아, 딱 한 곳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설계하는 과정에 인증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신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예비 인증을 받으셨는데요. 교회 내에서는 그냥 휠체어를 타신 분과 함께 오셨다면 네. 함께 이용할 수 있게만 해주시면 돼요. 뭐 회의실 문만 조금만 넓게 설치를 하면 네.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드나드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 회의실이 특별히 휠체어 사용 가능한 회의실입니다라고 써붙일 필요도 없는 거죠. 뭐 화장실이 전층에 다 설치가 될 텐데 화장실에 가봤더니 당연히 뭐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을 하나씩 만들어주신다라고 네. 하면은 다른 층에 화장실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가야 되고 찾아가야 되고 이런 거 안 하셔도 되잖아요. 네. 교회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건 이제 조금 더 설계 때 고려를 하셔야 되는 네.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만약에 고려해 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더 이용자적인 측면에서는 네. 다양한 이용자가 네. 아주 편안하게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네. 설계가 될 수가 있죠. 네. 결국에는 인식의 변화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결국에는 네, 비용도 들고 결국엔 더 많은 사람들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관련 분야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도 해오시고 활동도 해오셨잖아요. 네. 앞으로 저희가 조금 풀어나가야 할 가장 핵심적인 과제가 있다면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건 바로 인식의 변화를 교육적인 측면에서부터 또 이렇게 생활화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으로 좀 더 접목시켜주는 건데요. 네. 그게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유치원 아이들이 초등학교 아이들이 되고 네. 중학교 아이들이 되고 고등학교 다녀서 네. 나중에 대학 가서 건축 공부해서 네. 건물 짓게 되지 않습니까? 이런 아이들이 유치원 때부터 바로 인식을 바로 가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대학의 건축을 공부하면서 별도로 가르칠 게 없거든요. 휠체어를 밀어줘 봤다면 그렇죠. 어떤 게 불편한지 아니까. 그렇죠. 시각장애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어봤다면 길을 가봤다면 뭐가 불편한지 뭐가 위험한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인식의 변화를 위한 아주 자연스러운 교육 환경의 변화. 이게 가장 네. 우선되어야 하는 네. 우리 사회가 가져가야 되는 방향이라고. 네. 저도 이번에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공부를 하면서 네. 보니까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방송국도 오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기 전에 계단을 올라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휠체어를 끌고 오시는 분은 아예 다른 문을 이용하셔야 되는 또 그런 불편함이 있던데 네. 저희가 오히려 배려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들과 분리하고 오히려 역차별이 되지는 않았는지 장애인의 날을 맞아서 다시 한번 좀 되새겨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 디자인 환경부 김인순 부장님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간추린 신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가 신앙생활을 하며 마주하는 실제적인 문제들에 편지 형식으로 답을 했습니다. 예배, 기도, 교회생활, 죽음, 자녀 양육, 성품 등 유진 피터슨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온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54통의 편지들을 엮은 책인데요. 지금까지 교회가 당연시해온 그릇된 문화나 규범들을 지적하는 한편 폭넓은 일상의 주제들을 통해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길 위에서 오랜 친구와 대화를 하는 듯한 느낌으로 읽어내려갈 수 있는 책이네요. 2010년에 출간된 서양 문명을 읽는 코드 신의 개정 증보판입니다. 저자는 서양 문명을 빚어내고 2000년간 그 근간을 이뤄온 것이 다름 아닌 기독교의 신,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며 그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곧 서양 문명을 근본적으로 이해하는 길이자
우리가 삶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은 누구인가, 창조의 목적은 무엇인가 등 총 5장에 걸쳐 성경과 신학을 인문학적으로 설명, 하나님의 섭리와 그에 대한 인간의 태도를 새로운 관점에서 담아냈습니다. 예수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해 오셨는지를 알아야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조정민 목사의 예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책은 요한복음에서 8가지 키워드로 자신을 소개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선한 목자, 길과 진리 등 예수님이 직접 소개하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지름길로 독자들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각 장의 끝에는 함께 나눌 수 있는 질문도 수록돼 있어 직접 생각을 정리해 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쉽고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한 권에 정리한 거침없이 빠져드는 기독교 역사입니다. 굵직굵직한 사건을 다루거나 대표적인 인물들을 나열하는 데 그친 기존의 교회사 책들과는 달리 기독교가 처음 출발할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 배경이 되는 역사적 상황과 사건, 지금까지 조명받지 못했던 인물들을 총 12장에 걸쳐 아우르고 있는데요. 기독교의 역사를 세계사와 더불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사랑하는 친구에게라는 책처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당신을 친구라고 하시고 늘 함께해 주셨는데요. 장애인과 함께하는 가장 좋은 이름은 바로 친구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구로 동역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사회 곳곳에 더욱 많아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